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지난번처럼 건설적인 문답이 좀 오갔으면 좋겠는데요. 네, 좋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. 예? 지난번처럼 건설적인 문답이 좀 오갔으면 좋겠는데요. 너무 좋겠습니다. 질의요지서 보셨죠? 네, 대유인이야 임금체불 사건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제가 그거 보고 내용을 파악하고 왔습니다. 네, 네 제가 이 건은 두 가지만 짧고 굵게 부탁드리고 마치려고 했는데 한 가지는 제가 부탁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. 법무부가 엄벌을 약속 하겠다라는 말로 드리거든요. 엄벌을 약속할 수는 없는 네. 것이 어차피 범죄 혐의를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.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의원님이 비판하실 수 있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저도 이제 장관님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. 그런 이제 특별한 고려 끝에 지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라는 날개를 달고 본인 때문에 세금 수십억을 들여 치러지는 이 선거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합니다.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요. 장관님이 보시기에 김 전 청장의 출마는 적절합니까? 부적절합니까? 아니면 답변하시기에 곤란합니까? 정무직 공무원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선거 출마 여부에 당부까지 판단할 입장은 아닙니다.